책임지지 않으셨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너무 힌트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글로벌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열린 대안이거든요. 열린 플랫폼이니까 얼마든지 열린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열린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아무래도 겁을 드렸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계화. 소위 말하는 세계적이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이좀 나은 교수님들, 교수님 아니신 분들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문님들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세계화. 아니, 세계화 아니라 글로벌. 교수님들도 다 보셔도 되겠어요. 이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하시는 분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 거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모든 인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인류를 알고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총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서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국가라는 그 카테고리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글로벌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 사람이 그 중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리즈라고 얘기할 때 세계를 무대로 나가서 무엇인가 활동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세계라는 무대가 나의 수단이 될 때는 글로벌리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글로벌 시민이라는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글로벌 시입니다. 내 인식과 내 그 시각과 내 관심사가 모든 인류들,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에 맞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글로벌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지 않다라는 표시를 저 중간에 휘어 올려서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원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단어는 outside in.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의 잣대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꼭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침대 그이랑 똑같아요. 내가 갖는 침대는 180cm짜리인데 200cm 사람도 거기 눕히면 안 맞잖아요. 그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은 다 놓고 말이죠. 침대를 잊어버리고 왜 이 사람은 2m짜리까지나 자랐을까? 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나의 입장으로 끌어들여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입장을 되는 데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객관화 해보는 작업, 남을 나의 입장으로 끌어들여서 생각을 해보는 작업.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 한 단어가 그냥 바로 why입니다. Why. 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왔을까? 저 나라는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라는 것이 아니고 저 나라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거기에 같이 판단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범죄는 여태까지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익숙해 있다가 이제는 적군과 아군이 되는 겁니다. 왜 도발을 했을까? 미친놈들, 나쁜 놈들, 살인마들. 이렇게 같이 판단이 들어가면 제대로 분석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정권교체 여러 가지 면들, 그 다음에 국제 역학 속에서 왜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나쁜 나라를 편들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중국이 이해가 안 되죠. 중국이 국제 역학 속에서 무엇을 노리기 때문에 북한을 자꾸 감싸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궁금하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제관계를. 이렇게 해서 그 타자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그라미로 그렸습니다. 저는. 자, 나는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 대한 이면적인 나를 기초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뭐 우리 가족의 이런 그다음에 신길육동 국민, 영등포구 국민, 서울 시민 뭐 계속 많지요. 많은데 그 안에서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공동체들도 있지만은 나한테 의미 있는 공동체들이 굉장히 단연적이에요.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면대 학생으로서는 여대의 리사들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남자친구랑 얘기할 때는 남자들이 이런 면이 잘하니까 여자들이 도와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왜 자기의 국익에 따라서 막 FTA로 다 하느냐 하다가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단연적으로 이해를 해야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공동체 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예요. 제가 여기 그들을 놓지 않았어요. 나 혹은 우리 그 다음에 너 너희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또 다른 우리로 엮어질 수 있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라면 그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시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두리가 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초가 터져서 지식이 초가 터져서 억지로라도 찢어서 반경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 억지로 찢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이고 소위 말해서 깨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넓히는 가운데서 내 큰 테두리 안에 있는 너 혹은 너희는 누구이냐 무엇이냐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를 적대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두 개의 공동체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데 너희 공동체는 왜 그럴까라고 이해를 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 참 재미있어요. 알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죄하고 이렇게 저지 판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단순해져 버려요. 자 이럴 때 그 다음에 나와 너희의 공동체의 넓히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가장 커다란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우리가 이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마인 글로벌 시민 의식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일단 주셨습니다. 그럼 쉬네요. 꼭 내가 앞서야 되고 한국이 제일 앞서야 되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를
남성 넣었었습니다. 여자인데 남자. 페미니즘 뭐, 그 다음에 뭐, 머스큘리니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죠? 페미니즘의 그 기본 그 출발점은 뭐냐면, 왼쪽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못하지만 찾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가지는 젠더 컨셔스니스는 뭐냐면,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다름이 있겠죠. 다름이라는 것은 차별을 있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어떤 특성이 다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 젠더라는 것이 국가마다 다른가? 국가에 따라서, 아니면 국가 모든 국가에 다 같은가? 아니면 국가마다 다른가? 문화권마다 다른가?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다 똑같은가? 시대마다 다른가? 시대를 통틀어서 같은가? 그 여성과 남성의 그 젠더를 이해하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식이 글로벌화 되어 있다면.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글로벌 시민의 조건에서 아까 제가 두 번째 꼭지라고 말씀드렸던 편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편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편견은 영어로 prejudice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단어죠. pride, 레틴어로 pride라는 거죠. 들어봤더니 그 for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judicio, 그건 judgmen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보면은 근데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하지 않고 바탕으로 하지 않고 미리 그냥 가치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가 났습니다.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겪었죠. 물론 이슬람 통칭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이슬람도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고 통화주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지역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그 평화스럽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 이해도 없이 이슬람 이퀄 테러리스트 이런 등식을 성립하는 일을 언론에서 많이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국가성으로도 부추기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인식 속에 남아있겠대요. 그래서 뭐 그 항공기 하이제킹 했다 뭐 이런 사람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 마침 전철을 탔어요. 이슬람스럽게 생긴 사람이 중동스럽게 생긴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요. 혹시 턴을 갖고 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죠. 내가 검증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내 뇌리에 묶여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일에서도 많죠. 부부싸움이 왜 괜히 일어납니까? 편견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와 학생들 간의 갈등이 괜히 일어납니까? 편견 때문입니다. 매일 불싸움을 매일 열심히 공부하다가 반짝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교수가 발생한 편견은 뭡니까? 했을 거다. 그렇죠? 그럼 학생들 입장은 뭡니까? 교수가 제대로 책정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편견을 사태 놔둔 것도 잘못이지만 끊임없이 이것이 편견인가를 돌아보고 하지 않는 그 본인의 잘못이고 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assumption이라고 해요. 미리 그냥 생각해요. 가정들 그냥 증명되지 않은 사람 생각들 그런 것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해버리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하려고 국가 간의 분쟁이라든지 개인 간의 분쟁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어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나오는 것은 뭔가? 자, 그러면 편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으로부터 시작된 이념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종주의 레이시즘이라는 것인데 인종주의 특징적인 구조는 뭐냐면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앵글로색슨 화이트리즘이라는 것은 우리 쪽은 제일 위에 있어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월해요. 제일 밑에는 아프리카니즘이 있어요. 가장 검은 사람. 그러니까 이 피부 색깔의 밝기와 어둡기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인종주의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17세기 이후에 서로 이제
공정을 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건설업 등 열기마다 그래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아이디어로지를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인종을 서열화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생겨난 그것이 바로 인종주의입니다. 너희들은 곱다. 우리는 하얗다. 우리는 우월하다. 너희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중간에 그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를 닮지 않으면 도태되는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극단적인 18세기 19세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종주의가 행해했던 미국에서도 이런 인종주의를 탓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만약에 여기 끼어있어서 인종주의를 가지는 분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왜?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군인들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가졌다 생각하면 당시 1950년대 미국은 인종주의가 극에 달하는 거죠. 그 생각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미국은 전체가 생식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도 아직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프리카노라이크에서 들어오면 감동이 왔다. 저쪽 가자. 저네들이 혹시 내가 멈춰가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저네들이 공부나 재능을 할 수 있습니까? 저네들이 오면 우리 학과의 질이 떨어지진 않을까. 라는 그런 인종주의죠. 사실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비열한 경우가 많아요. 저 위에는 눈치를 보고 뭔가 좀 데이트라도 백이라고 하고 싶고 흑이라고 하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위험한 편견에 근거한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요 안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그 넣어놓은 동안은 이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념으로서 이념으로부터 이념이 편견에 덧입혀져서 어떻게 위험한 무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글로벌하게 하나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글로벌 공동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글로벌 시민에 대해서 시민이라는 의미예요.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을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는 보존적 의미의 시민론입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공화주의, 퍼블리커니즘에서 말하는 시민론이거든요. 이 퍼블리커니즘에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상명에 의해서 국민을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시민과 그 시민의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확대가 초기의 관심사겠죠. 이 정치권이라는 것은 투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화주의 시민이라는 것은 투표에 의해서 그 지역 국가 리더들을 뽑는 구조가 아니면은 이 해당이 안 되겠죠. 투표에 의해서 대의체제에 의해서 리더들을 뽑는 그 사회에서 시민이 한 일은 투표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리더들을 뽑고 공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낙선시키고 다른 사람을 뽑고 나도 그 사람을 볼 때 나의 이해관계를 증진시켜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제한 채 누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것이 시민의 자질이고 의무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그 시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활동이 경제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 환경 활동, 정치 활동, 외교 활동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정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더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얘네들이 향상시키고 또 그 공동체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함. 그러니까 improvement하고 betterment가 있습니다. 더 향상시키고 더 개선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 모두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염려하고 궁리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는 사람이 글로벌 시민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전체가 좋아져야 돼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 김동규 교수님 국제결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거 많은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많이 얘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대두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는데 공해에 찌들어 있는데 어느 나라를 계속 유해한 눈치를 버리고 어떤 나라를 계속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됩니까?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녹색 연합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해당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국제기구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언론인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로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똑같은 목적이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하는 일과 직종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직종은 글로벌 리더이고 어떤 직종은 아니다가 아니에요. 어떤 시민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글로벌 리더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겁니다. 좀 전에 잠깐 보셨지만 이 두 사람의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누가 더 유명합니까? 최근의 일 말고 2008년까지 누가 더 유명합니까? 타이거 부즈가 유명하죠. 돈도 많이 벌죠.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돈을 많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골프 치고 그다음 스탠포드에서 모셔간 사람입니다. 학교 어제 그냥 지나갈 때 그리고 승승장구한 사람이죠. 최경규 씨. 우리가 그 가서 PGA에서 뭐 우승을 할 때라고 아무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양경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지금 놓고 저는 최경규 씨가 글로벌 리더이고 글로벌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글로벌 웨어노운이라고 해서 글로벌 리더는 아니에요. 왜 자기가 이 일을 하는지 번 돈을
직장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안락한 삶을 살아요. 죄송하지만 글로벌 리더가 아니고 글로벌 시민이 아닙니다. 소시민입니다. 소시민. 자기 셀프센터드되어 있는 그 독일을 가진 사람은 글로벌 리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나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버는 돈이 많지는 않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만난 그 남녀들에게, 재민들에게 기부해서 좋은 일이라도 주고, 우리나라에서 그 냉동창고가 불이 나서 외국에서 온 이주자들이 타서 주고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 좀 좋은 일들을 좀 해주라고 책임지로 교수가 이제 기부를 했었어요. 그에 대해서 막 박수를 쳤어요. 여론이. 그 다음에 책임지 교수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해서 기부를 했어요. 그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 돈 우리나라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기부인데 그 돈 주지. 왜 그 해피를 그 미운 나라에 갖다가 주느냐. 어떤 사람은 역시 글로벌 그 선수답다. 제 생각에는 그 후자가 맞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나라는 그 조그만 공동체에서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냥 거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경태 선수가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문제입니다. 세계를 문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국 사람은 물론 품고 있지요.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그렇지만 저 옷이 있는 사람도 품어야 그 사람의 안목이 글로벌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핑거포인팅하고 비난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자, 여러분은 이 다음에 여기서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골프를 잘하거나 무엇을 열심히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 일이라는 걸 몰라요. 태고지가 이런 시련을 겪고 일어나서 정말 개과천선을 해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최경주 선수 나빠질 게 없겠죠.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틀리겠죠. 여러분의 그 위치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시민의식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시험 공부도 재미있고 그죠? 연애도 재미있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건설적이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Q&A는 어떤 거죠? 매우 다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없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